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저는 송파에 살고 있고요. 네. 저는 그냥 상가 건물 쪽으로 작은 거 네. 한번 봤는데, 여기가 어떤지, 네, 어디에 상가를 좀 보셨어요? 화곡동에 340-67번지. 네, 이거 좀 월세 받을 목적으로 보신 거예요? 네, 강서구 화곡동에 340에 67번지를 지금 좀 월세 임대를 주면서 내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살펴볼게요. 그쪽, 팀장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상가를 보셨다면 목적은 월세일 거고요. 근데 시청자님은 건물을 통으로 하나를 가지고 싶으신 거겠고요. 작은 물건들을 위주로 해서 구성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한채 가지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서울에서 찾다가 서울 내부 중심 쪽은 너무 비싸고, 그래서 밀려나오다 보니까 찾게 된게 화곡동이고, 이런 과정으로 가지 않았나 싶어요. 네, 맞아요. 저는요, 뭐큰 거는 살 수가 없고, 그냥 부담스럽지 않는 작은 걸 한번 이 저기 봐 땅도 그렇게 크지 않고 작은 걸 근데 찾고 싶어서. 시청자님, 일단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상가를 내가 하나를 가지고 싶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주택수가 늘어나는 게 싫다거나, 아니면 맞아요. 관리하기 편하다거나, 아니면 내 건물이 있다는 자부심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주택수로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 근데 저한테 상담을 받으실 때는 언제나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땐첫 번째가 수익률이 남들보다 월등하냐고요. 두 번째로는 나중에 미래 가치가 남들보다 월등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랑 말씀을 나누셔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거 맞아요. 미래 가치에 대한 얘기를 나누자면 이런 통건물들 같은 경우는 지역의 광역적인 어떤 이슈로 토지에 대한 개발 행위가 훨씬 더 가능해져서 전반적인 이 동네 땅값들이 올라줄 만한 어떤 이슈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만큼을 상업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거나, 아니면 지하철 노선이 일로 하나 더 뚫린다거나, 아니면 지구 단위로 묶여서 여기를 어떤 개발 행위를 위해서 추진한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얘 단독적인 지금 상태로 신축 아니잖아요. 단독적인 건축 행위가 가능한 토지인가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토지가 조그맣다고 하셨나요? 몇평 정도 될까요, 토지가? 47평? 47평. 아주 많이 작은 토지는 아니네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47평짜리를 요 정도 도로 입지, 도로 전면 쪽에서 또 남측 도로 끼고 있는 입장에서 건축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건축에서 분양성 나오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설계 나와서 어떤 설계를 하기도 쉽지가 않아 보이고요. 비용을 들여서 공사해가지고 상가는 이쁘장하게 리모델링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돈 들인 거 대비해서 월세 올라가는 게 거의 없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시국과 앞으로 벌어질 그런 어떤 사회적인 변화 자체가 상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업종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는 봐요. 지금만 하더라도 2018년도였을 거예요.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온라인 쇼핑 비중이 한 49%인가 됐다라고 제가 아침에 읽었거든요. 근데 불과 1, 2년 만에 이게 59%가 됐어요. 앞으로는 온라인 쇼핑 비중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볼 때 의미 있는 투자가 되려면 지금 수익률이 무지하게 좋아야 된다. 근데 수익률 계산해 보시면 제가 안 들어도 압니다. 2%대일 거예요. 맞아요. 뻔합니다. 서울에 있는 건물들 중에서 2%대 넘는 건물 거의 없어요. 일부 신림동에 있는 고시원 운영하는 건물들 빼고는 다 2%대예요. 그러면 메리트 하나도 없네요. 메리트가 없다고요? 하나도 메리트가 없네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했을 때 지금 기준으로 보는 수익형 상품의 좋은 수익형 상품의 판단 기준은 첫 번째가 공시를 우려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관리가 편의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주택수에 포함이 되더라도 내가 사는 주택 팔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충족하는 상품들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런 형태들이 사실은 주택으로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아요. 아... 비주택 상품들은 공실 우려가 너무 많이 커졌어요. 세입자들이 월세 안 내고 도망간 우려도 커졌어요. 비주택들은. 예, 예. 그래서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시청자님께서 네. 통건물이 편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거 관리하는 거 사람 써야 되거든요. 예, 예, 나 혼자 예. 못해요. 예. 관리 절대로 안 편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으로는 시청자님께 맞는 물건은 임대사업자 낼 수 있는 네. 소형 주택 위주의 수익형 상품이 가장 적합해 보인다가 제 의견입니다. 아, 소형 주택. 예, 네. 예. 그래서 아. 이런 상품들 중에서도 또 옥석을 가려야 되니까 추가적인 부분은 저한테 전화를 남겨주세요. 제가 그러면 네, 도움을 네. 좀 드릴게요. 예, 예. 네,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할까요? 예, 예. 다음에 꼭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